우리 엄마는 여기 자손 때문에 네. 마음이 지금 아주 꽉 막혔어. 그래요? 어. 우리 자손들이 잘 풀려나가면 좋은데 네.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아. 어, 일들이 있네. 글쎄 말을 안 하니까 몰라요. 천천히 말을 안 하니까 애들이. 차라리 딸이었으면은 말을 잘 조곤조곤 했을 텐데. 네, 전혀 말을 안 하니까 뭐 거의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다 나가서 하니까. 그래요. 지금 첫째 자손분은 네. 장남 자손분은 하시는 일 쪽으로 막혀 있고.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직장에서도 지금 자꾸 변동이 생기고 이동이 생겨야 돼서. 네. 그죠? 네. 안전자리 하니까. 안전자리 입지 못하고. 네, 자기가 보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뭐 용역이니까 뭐 몇 년에 한 번씩 옮기는 거니까. 사주 팔자대로 풀어먹었으면은 그렇게 일용직 다니는 사주는 아닌데. 네. 이 자손도 20대 되기 직전에 일이 좀 있었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길이 바뀌었어. 아예 그냥 자기가 원하던 생각하던 길이 없어졌어. 자기 인생에. 아, 그러다가 20대 때 이제 친구들 또 귀가 그렇게 얇은가 봐. 친구들 따라 강남 간다고. 네, 친구들 따라 군대에서 사고 좀 쳤어. 그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자기가 뜻하는 바대로 못 가고 이제 옆길 완전히 새 버렸어. 네. 그래서 네. 지금. 젊으시잖아. 그래도 나이가 아직 한참 젊은 나이거든. 네. 일용직만 하고 살 나이는 아니고 차라리 기술 같은 거 배우라고 그래. 소리 나는 거. 아, 걔가 저기를 해요. 응. 건설회사. 그렇지. 안전관리를 해요. 그렇지. 응. 그래서 그것도 소리 나는 건데 그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거 찾았으면 좋겠어. 근데 요새는 회사들이 정식을 안 해주려고 뭐 영역들 보통 3년 하고 나면 또 잘랐다 한 달 쉬었다 또 다시 쓰고 이 시스템. 그러니까 보니까 자꾸 앉은 자리가 없고 계속 돌아다녀. 예. 여기저기. 언제쯤 풀릴 것 같아요? 그거 풀리는 거는 자 좀 이따 내가 볼게 다시. 예.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건데 예. 올해 지나가서 네. 내년 내후년은 지나가야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네. 좌정하겠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둘째 자손도 마찬가지야. 장남 자손이 그렇게 판란을 겪으면 살았는데 둘째 놈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둘째도 마찬가지란 거야.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주를 보니까 네. 이 친구는 그냥 천상 공부야. 누가요? 여기 둘째가 공부하고는 감쌌어요. 천상 사주 보면 공부인데 그걸 안 해먹고 사니 공부를 안 풀어먹으니 풀릴 리가 있어. 그걸 말씀드리는 거야. 네. 아니면은 공부 아니면 뭐 아니면 도야. 공부 아니면 아예 그냥 특기. 아 그래요? 아. 근데 내가 거기를 막았어요. 그건 엄마가 막았어?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막은 거죠. 아니면 어쨌든 애가 인물이 좋고 네. 여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좀 많이 왔어요. 방송국에서. 그렇지. 그래. 왔는데 특기. 그걸 뒷받이하려면 한 4억을 넣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4억? 예. 네.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학도 영국 영어과를 간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 딱 사주가 연예인이야 지금. 그러니까 특기 쪽으로 가셔야 네. 돼. 예체는 축구에서 축구 주장을 하고 그러면 국가대표를 한다고. 그래 예체는 무릎을 다쳐버렸어요. 십자인대를 다쳐갖고 그래서 네. 그걸 포기하고. 근데 자식들이라고 뭐 부모한테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아들이 뭘 잘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전혀 입을 말을 안 하니까 몰랐는데 그래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요. 학교 앞에서 맨날 와서 그렇게 와서 줄을 서서 또 우리 아들을 데려가려고. 아, 예. 그리고 그 노래를 굉장히 잘해서 뭐 그 오산바닥에서 또 말아준다고 하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전혀 말을 안 하고 입을 안 대니까 네. 이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지 그냥 부모니까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당사하고 죽어도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뭐. 그러니 뭐 다 큰 자식 취업할 수도 없고 뭐. 주어진 한이 되겠어. 응? 엄마가 한이 되겠어. 그러니까. 그때 그냥 뒷바라지 못해준 게 한이 되겠다.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못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어쩌겠어. 근데 지나간 거야. 앞으로 잘 살면 되지. 이제 사회에 나왔다면 나온 나이인데 또 그죠? 그래도 뭐 직장생활은 잘 하나 봐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분은 또 내년에 또 이동수가 들어와.
뒤통수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걔나? 아직 빡빡해야 되는데. 땅이 있어. 내년 어김없이 5월달 상반기 쪽에는 있으니까. 다른 회사로 가는 건가요? 안전자리가 뜬다 그래요. 그러니까 옮겨지게 돼 있어. 변화가 생기고 5월에는. 다른 회사로 가려나? 뭐 좋게 돼서 뭐 쉽게 얘기해서 월급을 더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스카웃식으로 가면 더 좋지 뭐. 사실 원래 그 의아대 삼성 거기 다니는데. 네. 어디래더라 평택이래나 어디가 공장이 생겼는데 거길 가라고 했나봐. 근데 아직 안 간다고 그래서 여기 버티고 있었나봐. 내년에 그리로 가려나? 몰라. 또 5월달에는 움직이게 돼 있어. 진급도 했거든요. 5월에는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그건 알고 계셔야. 뭐 회사에서는 대접을 받는지. 그래도만 그 모범상을 해마다 타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럼 어쨌든 삼성까지 그런 기업까지 들어갈 정도면 공부는 했구만. 머리가 좋다니까. 공부 안 하면 예체능이야. 현장은 아니고 그냥 생산 관리 정도. 그래. 5월 때는 변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 자, 우리 자손들 거는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아버지, 우리 대주님. 남편분이 아주 굴곡이 아주 많으셔. 젊었을 때 뭐 그 원래는 이렇게 자기 장사라고 해야 돼, 사업이라고 해야 돼, 뭘 같은 거 하셨어요 젊었을 때? 아니요, 직장생활 한 회사에서 34년 다녔어요. 근데 누가 뭐 이렇게 사업 같은 거 하셨어? 엄마가 근데, 장사했나? 에? 엄마가 장사했어?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장사해서 뭐 돈을 좀 까먹은 사람이 없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형제간들이 7명이 거머리같이 붙어서 다 빼갔어요. 그 금전 빼간 게 그러면 형제분 동기이시냐? 이게 뭐 평생을 빚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자식들 기빨하지 그게 형제가 동기간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인 거예요. 신랑이 주대로만 조금만 잡았으면. 그러니까 금전이 줄줄줄 샜어. 그러니까 내가 볼게. 난 그래서 네, 사업 장산 쪽인 줄 알았어. 벌면은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뭐 시아버지 첩까지 그냥 줄줄이 와서. 그러니까 월급을 더하면. 생활비가 남아야 되는데 남는 게 항상 마이너스인 거예요. 빚을 갚기 바쁜 거예요. 그 세월 25년을 살고 나니까 시아미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바닥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막 시점만 남으면 막 내가 안 산다고 난리 치니까 이제는 조금 더 들어와요. 근데 자기네들은 한 사람 앞에 만 원씩만 떴는데 7명이 만 원이면 얼마예요. 월급쟁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씨가 뭐 많이 배워서 뭐 월급 없으면 몇백씩 팍팍 벌어다 주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받아오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 그게 막 월급쟁이 하니까 막 큰 돈, 떼돈 버는 줄 알아. 19수들이 다 신용불량자다니까 다 뜯어먹고 사는 거야. 네. 여기 김씨 집안이 복잡하긴 하다. 그죠? 여기 형제가 어떻게 돼? 아버지가? 우리 아저씨가? 네. 몇 년?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 넷 죽고 지금 내가 시집 오니까 일곱이 있더라고요. 일곱, 칠남매. 그렇게 정신애비가 다 속인 거죠. 동생이 둘밖에 없다가 좀 전에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오고. 그게 본이 틀려, 형제가. 예, 이복집은 시아버지가 첩이 한 20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복잡하다고. 그게 자식이 둘이 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청년 앞으로 다 해주고 그 아들만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이 자식들은 다 버려두고. 그러셨어? 본다는 형제가 많아. 이복그 막내시 동생이 지금 공주에서 형사를 하는데 그 자식한테 다 몰빵을 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것도 아니네, 엄마한테? 다 벌어가지고 동기간들 도와주고 났는데 정작 돌아가는 거는 막내시 동생이네? 그게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 대학 그 이복 장승도 대학 등록금 안 해준다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고 나머지 네. 다 돈을 안 버니까. 돈을 안 벌어서? 다 가서 다 하려고 오는데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고 그냥 시아버지도 툭하며 뭐 먹고 싶다. 돈이 남아날 날이 없었겠네. 그러니까 월급 타서 네. 사람 통장에 단단히 100원이라도 남아야 돈 맞벌이 한 거 했는데 월급 타면 항상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자 갖고 뭐 생활비 주고 뭐 카드값 몇 번 하면 항상 마이너스. 네. 한 달 절절 내고 살아야 되는데 아저씨는 몰라요. 그게 사람 말을 한 7천 주면 사면 한 서너 달 먹지 않냐 이런 사람이에요. 한 달에 살 한 가마에 먹는데 애들이
그 어쩌겠어. 제가 바쁘가 탓이죠. 우리 엄마 바쁘게 아니라 우리 엄마 복 많아. 괜찮으셔. 자,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자손덕도 보고 사셔야지. 여기 둘째 있잖아, 둘째. 네. 둘째가 좀 효자노릇 타겠는데 뭐 이미 하고 있고. 제가 요번에 사실은 제가 눈이 안 보여요, 왼쪽 눈이 잘. 근데 이게 이제 시행령을 하러 가는데. 말씀해 보시죠. 가는데 요번 사실은 4월달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에 이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눈도 이상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제 난치병 판정이 났어요. 네. 나오면서도 병명이 이제 난치병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그래서 지난달에 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을 하고 나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 그나마도. 그런데 참스럽더라고요. 수술하러 또 혼자 가고 눈이 안 보이니까 환장하겠더라고. 사람이 딸의 병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가서 집에 와서 한 3주 좀 넘어가니까 눈이 조금 보이는데 그동안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죽을 한 박스 사놓고 갔어요. 그러고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먹고 살라고 이제 죽을 더듬더듬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다 보면 반은 썩고 반은 먹고 점심도 그러고 저녁에 이제 신랑이 오면 식성이 정반대니까 자기 좋아하는 고기만 삶아서 먹으면서 먹으라고 이러고 병원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고 눈이나 네 그게 뭐 단백질 뭔가가 흡수를 안 된대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자식들 있다고 해서 어른 누가 와서 밥 한 끼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한 달을. 큰아들은 전화기에 걔가 엄마 밥 먹었어. 그것뿐이야.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연느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병이 들고 나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는 맞아. 네, 여기 상담하러 오신 게 어찌 보면 엄마 화풀이 하러 오신 거야. 그치? 어디 말할 데가 없어. 그래요. 그죠? 누가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말한 대로 지금 엄마가 남편이 알아줄 거야 아니면 자식 새끼들이 알아줄 거야, 그지? 남편은 남보다 못하니까 그러니 하고 살아요. 그냥. 남보다 못하진 않은데 엄마가 아주 그냥 그 사람은 평생을 바람 피고 산 사람 아니에요? 응? 평생을 바람 피고 산 사람이잖아. 평생을 바람 피든 안 피든 지금 우리 엄마는 아주 가슴 속에 응어리가 아주 그냥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 근데 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언니가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게 제일 궁금해? 네, 우리 언니가. 나이가 몇 살이 언니가? 우리 언니가 양띠예요. 67. 8월 5일생이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해줘. 아니, 유기는 왜 언니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안 하고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미 언니분하고 우리 엄마하고 틀어져 버린, 그러니까 골이 생긴 게 나만 골이 생긴 거지. 아니야, 또 언니도 그래. 근데 그게 단기간에 생긴 건 아니라 그러는데 뭐 오래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게 궁금할 필요가 없어 엄마는.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지금 앞으로도 3년, 5년, 10년 동안 풀릴 수가 없다 그래. 왜 그래? 왜 그런 거야? 아, 옛날에 그 저희 아버지 앞으로 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엄마가 그걸 이제 우리를 버리고 가버렸으니까 4살 때 버리고 가버렸으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옛날에 첩 앞으로 재산을 넘겨줘 버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 재산을 넘겨줬는데 그 첩이 자식과 아무도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 집에서 종신하다 돌아가셨어. 돌아갔는데 이제 그 할머니가 걸을 모르니까 작은 엄마가 할머니가 인감도장 훔쳐서 자기 앞으로 빼돌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가 고모를 붙잡고 하는 말이 딴 사람은 안 줘도 되니까 나만 땅 팔리면 13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줘라. 딴 사람은 안 줘도 되니 할머니가 그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50년 전에 우리 언니가 할머니가 논을 팔아가지고 논 다섯 마지를 팔아 이 언니한테 그때 50년 전에 250만원을 줬나 봐. 결혼자감을 하라고. 그런데 언니가 입을 다물어서 나는 몰랐어요. 이날 50년 동안 몰랐어요. 그 비밀을 몰랐고 그러고 나머지 산을 이제 땅을 팔아서 포항에 그게 법원이 들어서면서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땅이 네. 돈방석에 앉았는데 그래서 팔아서 이제 우리 친구가 전화 갔더라고. 이제 친구 오빠가 그 땅 뭐 이렇게 관리하는데 정혜야 그 땅을 팔았으니까 네 목 챙기라고 전화 왔더라.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했지. 언니야 이 목 챙기라는데 망할놈 없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이게 나의 주장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자기네들까지 다 쓰고 난 1년 한 장 구경을 못했어요. 그 상속을. 그래 이제 와서 뭐 내 적금 부어서 너 병원비하게 좀 붙여주면 하는데 이제 와서? 근데 그 시절이 또 뭐냐면 내가 더 한이 맥힌 게 뭐냐면 등록금을 못 내서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 그 시절에 그때 네 돈 가져갈 때 네. 그래갖고 선생님이 우리 집을 왔었어요. 졸업하게 졸업장비랑 뭐랑 내라고 하는데 우리 집 고모가 선생님을 두들겨 피해서 보냈어요. 부모 없는 자식 이 정도로 가르쳐서는 됐지 뭘 더 가르치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붙잡고 하면서 이런 집에서 네가 어떻게 해? 학교 다녀지 장학 다녀지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하는 말이 딴 애들 마냥 까질러갖고 등록금 받아서 그냥 써버리고 이런 애인 줄 알았대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반 애들한테 그냥 십시일반 돈을 그 통문을 보내서 돈을 걷어서 제 등록금 내고 졸업장을 봐줬어요. 그 시절에 언니는 그 돈 250을 갖고 가서 당장 단돈 이런 장도 안 주고 옮겨지고 가서 50년에 입을 닫은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이때까지. 그래 언제 오픈에 이제 말하면 이종 형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네. 이제 오빠가 이제 돈 얼마 받았냐 나는 얼마 받았다면 이래 이야기가 됐나 봐. 나는 안 갔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그때서 알아가지고 왜 나는 안 주냐 이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니까 화 때문에 이제 나한테 와서 화소연하다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돈을 받았다. 50년 만에 그 애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우리 엄마는 그냥 가족들한테 한도 있고 그리고 동기간에 한도 있고 돈에도 아니고 건강에도 한이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이 들고 나니까 이제 못 벌어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일이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아드님들 있고 우리 사장님도 계시잖아. 중요한 거는 우리 엄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이야. 이제 귀도 안 좋고 눈도 안 좋고 점점 안 좋은 것만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더 힘이 없어지고 용기도 안 나고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그러시잖아 더. 그런데 왜 우리 언니는 그렇게 하고 한데도 잘 살까? 항상 만나면 다 자기 자랑만 해요. 업신여긴다 그래야 되나? 네. 나 그게 참 싫어요. 그게.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 언니는 잘 살란가 그게 궁금해. 거기는 잘 살아. 언제까지가 아니라. 그래요. 엄마는 언제서부터 내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난 왜 이렇게 사는지 네. 그게 한탄스럽잖아요. 네. 그게 궁금해? 왜 그런지를? 예. 네. 남한테 나쁜 짓도 안 한 것 같은데. 아, 안 하셨어. 우리 대준님 만나면서부터 내가 눈 조금씩 내 문을 갖다가 여기 사장님한테 다 주고 살았다고 보시면 되지. 그런데 이혼하다가도 죽어도 이혼을 안 해줘요. 아니 이제 와서 뭐 이혼하면 어쩔 거야. 아니 잘못됐어도. 그때는 이거 사장님이 우리 엄마 없으면 아니면 안 된다고 이제 느꼈으니까. 근데 여자가 있는데 왜 안 나아졌을까? 젊었을 때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우리 사장님 이렇게 이렇게 살으셨다고 울고이시 그래 사주 봐도 나는 사람이 끊기지가 않는 사람 맞아요. 예. 꽃이야 벌들이 항상 모여. 내가 이렇게 여자한테 이 사장님이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꼬시려고 주파를 던지고 뭐 이렇게 저 사람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자들이 와서 꼬인다는 거야. 사장님한테는 사주가 기생이. 근데 내가 젊을 때 애들 고등학교만 졸업시키면 그 안 산다고 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시켜놓고 집밥은 먹고 사니까. 그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혼하자 그랬어요. 네. 그게 나보고 남자가 있어서 이혼하자 간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굶어서 죽어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15동 물 한 방울 안 넣어서 내가 죽을 거 나가려고. 근데 목숨이 안 끊어지더라고. 못긴 놈이 성낸다고 자기 본인이 그러고 다니고 우리 엄마한테 젊었을 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장님 보니까 맞아 우리 엄마 속 많이 썩이고 산 것도 맞는데 여자는 끊기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 가정을 놓지 않고 살았던 거는 요 사장님이 우리 엄마 그래도 조강지처럼 생각하니까 버리진 않은 것 같아. 놓질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놓질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끌고 오셨고.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또 돈을 또 월급쟁이라고 아까 분명히 하셨는데 돈은 남들보다 벌 잘 벌었다고 해. 벌 잘 벌어요. 아이고. 버는 만큼은 버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새 나갔는지 절로 새 나갔는지 가족한테 새 나갔는지는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참 안타깝다. 우리 엄마 사주가 참 기구해. 불쌍하고. 언제쯤 편하게 살겠어요, 제가. 우리 엄마? 네. 그럼 우리 둘째한테 기대해봐. 죽어도 뭐 부모가 해준 게 없는데 뭐 살게 있는데 뭐 해보고 싶어. 아이고, 내가 내년 5월 달을 지나면은 둘째가 이동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네. 지나가서 한 3, 4개월만 지나시면은 변화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내가 둘째한테 아까 분명히. 그러면은 네. 그 변화로 인해서 엄마가 그래도 웃을 일이 있겠어요. 장가는 언제쯤 갈 것 같아요, 둘째? 장가? 네. 원래 둘째 먼저 보내면 안 돼? 둘째가 먼저 갈 것 같아? 커리는 갔어요. 아, 갔어? 네. 그치? 네. 둘째가 갈 것 같아. 둘째 가는데 네. 앞으로 더 있어야 돼. 얼마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한 3년은 지나요. 큰애랑 갔어요. 내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반대한다고 뭐 안 하나? 냅둬. 냅두시고 3년은 지나셔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 결혼하는 거야. 여기 둘째가 엄마한테 효도한다니까 그럼 며느리도 뭐 엄마가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 데리고 오겠지. 그때는 좀 웃고 사셔야지. 큰 며느리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둘이 좋아서 간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도 후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후회 안 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싸우고 그러면 더 후회하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엄마는 건강 관리 좀 하셔. 지금 앞으로 또 있어. 응? 또 있다고. 뭐가 또 있어? 아플 게 또 있다고. 뭐 언제 앞에 안 보일 일밖에 더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이런 말고도 또 있어. 65세요? 왜 65세야? 엄마한테 아, 우리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왜? 언니 65세 되면 수술할 일 있을 거라고. 그 뭔데? 뭐 왜 수술할 일? 몰라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하는 소리예요 제가. 또 있어. 그러니까 건강 관리 좀 하시고 아, 건강 문제 하셨다며? 그러면은 네. 그 안 좋으신 건 치료하시고 좀 밝은 생각을 해야지. 일단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지잖아. 그건 아시잖아.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좀 하셔. 너무 암울해. 지금 보니까 깜깜해. 답답해. 그러게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려면 돈을 벌러 나가야 되고 또 눈이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그리고 또 힘들면 또 눈이 점점 더 나빠진다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이고 어떻게 그 직장을 나가야 되나 어쩌야 되나 하는 데까지는 하셔. 나가셔. 나가시는 게 맞아. 그리고 제가 그거 말고도 자식이 둘이 또 있어요. 네. 불러줘봐. 나이만 얘기해. 지금 42인가 봐요. 네. 5월 23일 생이에요. 네. 또? 하나는 마흔인가? 네. 마흔이고 12월 10일 생이에요. 양력에 나는. 12월? 10일. 10일? 네. 성씨가? 5시에요, 5시. 5시에? 네. 잘 사는데 왜? 근데 엄마 인생에 좀 도움이 될란다 하고 물어보는 거. 잘 살아도 볼 거 없을 정도로 괜찮아요. 엄마 인생에? 네, 도움이 되려면 안 될 것 같죠? 마음에 응어리가 있네 둘째는? 예?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 아들이? 애들이? 엄마가 알잖아요 그거는 응어리 있는 거. 예. 큰 네. 딸은 뭐 사회국어를 해요. 하고 신랑은 뭐 어대 교수고. 작은 딸도 뭐 수반생활이고 신랑은 뭐 사업하고 그럼 살긴 잘 살아요. 잘 살면 됐지 뭐. 엄마 어쨌든 간에 그 옛날에 가고지만은 한참 된 가고지만은 엄마가 노력해가지고
애들 검사할 때까지 해놓고 나서 또 보냈을 거 아닙니까? 엄마 할 도리는 다 했고, 아들은 커가지고 뭐 그만큼 잘 돼서 잘 사는데 뭐. 내가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제 눈이 안 보이고 이러니까 늙은박에 이제 살기 힘들어지니까 조금 도움을 줄까? 요 오씨 자손들은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바라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씨 자손들은 오히려 좀 마음이 독하네. 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라지 말고 살아요 쉽게. 독해요 애들이? 마음이 좀 차네. 바라지 말고 사는 게 나아.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엄마가 언제쯤 돌아가실까? 그게 궁금해요. 언제쯤 돌아가실까? 네, 35년생인데 생일은 잘 몰라요. 9월 25일이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 이미 돌아가셔야 될 분이 살아계신데요. 나 네 살 때 버리고 갔는데도 지금도 아주 당당하게 뭐 먹고 싶다가 전해야 돼요. 짜장면까지 시켜달라고 전화옵니다. 아주 미쳐버려서 그냥. 여기 첫째가 누구야? 우리 엄마한테? 그 언니가 첫째예요. 아까 그 언니가? 네. 내년 봐요. 내년 보고 싶은 거. 봄에? 네, 봄 조금 지날 터울에. 여름 되기 전이에요. 내 인생에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가네. 결론은. 그때 되시면은 상문 들은 거 보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때 보시면 돼. 근데 아들이, 작은 아들이 날 도와준다고? 작은 아들이나 큰딸이나 나이가 먹어서 뭐 엄마를 미워하고 이런 건 없어. 뭐 부모를 미워하고 그런 건 없는데 쉽게 해서 거기도 마음이 이미 다쳤다는 거예요. 연락은 하시고 뭐 하시고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이 이미 다쳐가지고 내가 이게 마음에 우러나서 우리 엄마 이게 뭐 도와드리고 보필하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 아 연락은 해요. 연락은 하고 뭐 카톡도 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잘 사니까. 그럼 됐지 뭐 잘 살면 됐지. 워낙에 잘 사니까 또. 내가 이제 병이 안 들었으면 나 도와줄 사람은 둘째 자손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 그럼 큰아들은 사는 건 괜찮아요? 여기? 예. 33살? 예. 여기는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라 보셔야 돼. 나중에 이혼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 둘 부부 사이 뭐 엄마한테 얘기하겠어? 안 하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좀 엄마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세요 해서 막을 수 있는 거 막고 이어줘야 되면 이어주어서 잘 살게끔 해줘야지. 한번 또 끊어져 버리면 이 와이프하고 끊어져 버리면. 근데 둘이 주말 부부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끊어지겠어요? 그럼요. 주말 부부니까 더 위험한 거죠 어머니. 같이 사는 사람들은 사는 정이라도 있지. 둘이 떨어져 사는데 아차해가지고 진짜 왜 마음에서 멀어지면 눈에서도 멀어지는 거 맞아. 아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도 맞아요. 원래 떨어져 사니까 더 불안한 거지. 왜 떨어져 있으니까 무슨 그 그리움이 더 클 거다? 아니 천만에. 그게 아니고 기집애가 띠가 좀 많아요.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든 일부 종사 못하는 사주 있고 뭐 있어. 그런데 살림도 뭐하고 그러고 또 애가 너무 저밖에 몰라. 내가 오면 밥을 차려주면 그때 시어머니가 밥을 차려주면 설거지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10번 차려주면 한 번이나 설거지하고 가고 명절 또 오면은 큰아드님 어머니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올 음력 12월이에요? 예. 12월 하고 내년에 내년 넘긴다고 하면 내후년 모셔야 돼. 그때 이별수 한번 또 들어와. 그리고 30대 후반에 딱 그때만 넘기시면 30대 후반 38만 그때 넘기시면 그래도 와이프하고 떨어질 일은 없겠어. 근데 지금은 불안불안해.